비행기를 도둑맞은 손오공 일행들. 그싸, 전투 로크 시타노니. 잠궈놔도 털려버린 비행기. 소라 톤데 기바 간탄다. 하지만 마기에는 공기가 안 좋아 무공수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가 심하다고 합니다.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손오공. 타비노 도중에 타이력이 나くなると 위험ですね.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정. 그때 마계 괴물의 습격을 받습니다. 고쿠산, 역시 본래의 움직임이 아니ませんね. 여러모로 다운그레이드된 손오공. 글로리오가 해결합니다. 야, 오메! 나카나카 야르자네카. 카이오신사마より強いんじゃないかな. 야야, 눈치 챙겨. 괴물의 끼를 느낀 손오공. 이번엔 손오공이 해결합니다. 난데 아이츠가 와갔다. 아, 기다요, 기. 기를 감지다다케다. 기에 대해 모르는 것 같은 마개인들. 그렇게 이들은 근처 가게에서 쉬다 가기로 합니다. 마개 음식이어도 편식 따위 없는 손오공. 아니네, 가리는 게 있었네. 그렇게 새로운 비행기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8000도 그렇고, 좀 다가이나. 5000도 이요, 도다. 이 정도면 흥정의 달인인 글로리오. 소이츠와 흑갓무시다네. 쿠스리무시의 일종에 食べれば 타이력이 戻るんだね. 마계에도 선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둘이 한쪽씩 나눠 먹으면 합체할 수 있는 약벌레도 있었습니다. 승계! 퓨전다, 퓨전! 대마계 버전 퓨전각 나오냐? 그렇게 여러 가지 약벌레를 구입합니다. 마무라크 스카이시드가 도착했습니다. 깨방정 떠는 거에 비해 시시해 보이는 스카이시드 도착. 비행기가 아니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루로리오산, 도어떻게 운전してるんですか? してない. 타네가 돈데るだけだ. 마사카 고노마마 오치るんですか? 근데 너네 어차피 다 날 수 있잖아. 일단 무사히 탈출 성공. 손오공은 대마가의 드래곤볼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오히려 대마가의 드래곤볼이 원조격이라는 글로리오. 거기서 도어떻게 사가스다? 사가스? 사가스 필요와나이. 아르 바쇼와 와카테이루. 각 마계에는 정해진 장소에 드래곤볼이 하나씩 놓여져 있고 구슬신이라 불리는 전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레노 시르 카기리 3코 스베테오 아츠메테 네가이오 가나에테 야츠와 이마마데 다레모 이나이. 생각보다 많이 강하다는 구슬신들. 손나 것도 키크도 마스모스 모잖아. 와꾸와꾸 스루조해버린 손오공. 덴데구하기고 뭐고 목적을 잊어버리는 손오공. 덴데오 타스키를 ついでに 드래곤볼을 아츠메테 네가이오 가나에테 모라이바 우리たちも 오토나니 모도레루잖아이까. 글로리오도 덴데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대마계 드래곤볼로 덴데를 살리고 지구 드래곤볼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합니다. 와카리마시타. 이게 되네. 일단 다음 마을로 온 손오공 일행들. 마을에는 대마왕 직속 경찰병 헌병대가 와 있었습니다. 데브라에서 킹고마로 정권이 바뀌면서 세금 과하게 삥뜯기를 시전합니다. 마법 목걸이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세금은 1인당 금화 3입. 금화를 못 내면 금화 한 입당 수명 3년을 가져갑니다. 테메라 이 가겐니시로. 수제 와사비 폭탄 2척. 불발. 그렇게 헌병대에게 잡히고 마는데 손오공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기 온. 여의복으로 헌병대를 가볍게 치웁니다. 기사마! 나니모로다! 일단 도망치는 일행들. 그래도마와 오아레르미니나트시마타. 안타 나니모로다! 알고 보니 소녀였던 수제 와사비 폭탄녀.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4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다이마 5화에서 만나요.